반전이라는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쌓는, 새로운 추억을 쌓는 것이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은 정신을 다시 젊어지게 하는 셈이다. 덴마크의 동화 작가 한스 안데르센이 한 말입니다. 여행이야말로 인생을 젊게 살 수 있는 효과적인 좋은 방법이라는 말일 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나 여행을 열망하나 봐요. 네. 네. 저도 여행에 관한 한 문장 메모해 왔는데요. 네. 여행은 언제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다.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바로 파울로 코엘료의 예, 말입니다. 네. 그 요즘 여행이 일상이 되면서 해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쩐지 이 좀 단순한 소비 문화로 이 여행이 좀 치우쳐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모도 보여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진정한 여행이란 무엇인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여행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접근한 책 한 권이 출간이 되어서요. 네. 저희가 저자분과 함께 대화의 시간 마련했습니다. 당신의 여행에게 묻습니다. 정지호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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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자, 젊은 작가 분이신데 프로필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2013년에 청춘 인문학, 이런 인문학 책을 처음 쓰셔서 지금까지 4년 동안 6권의 총 책을 내셨단 말이죠. 근데 이번 책 이제 여행 책인데, 여행하면 사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여행 가기 전에 정보를 얻기 위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여행 갔다 온 여행기를 좀 대리만족식으로 본다든지. 근데 이번 책은 인문학적으로 접근한 책이어서 저는 네.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그런 의도가 있으셨어요? 쓰시게 된? 네, 뭐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나라 한국 출판계라고 했을 때 그 출판계에 있는 대부분의 여행책들은 뭐 가이드북 아니면 뭐 여행 에세이 이런 그쵸.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데 사실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인문학은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를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루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면 사랑, 뭐 관계면 관계, 뭐 꿈이면 꿈, 뭐 인생 일이면 일, 죽음이면 죽음까지 사실 모든 것들을 다루는 학문인데, 또 지금 요즘 한국 세태를 보면 사실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과연 빼놓을 수 있는가, 또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어떤 특정한 뭐 체제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라고 흔히 했을 때 과연 자본주의 사회 혹은 소비 사회라는 것에서 여행이라는 어떤 특정한 상품 혹은 인간의 행위가 빠질 수 있는가라는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사실 지금 어떤 학문적 상황에서 여행 자체를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학문은 아직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우리가 여행을 빼놓고 어떤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과연 해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행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네. 뭐 그런 이제 마음이 반영된 지필 네, 책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제 가끔 책에 저자분들이 미리 추천사를 부탁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짧은 문장이지만 사실 네. 추천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책에 대한 설명도 해줘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이 책이 좀 많은 독자들한테 갈 수 있게끔 또 찬사도 해줘야 되고, 또 사실 그러면서요 글 쓰는 추천인의 체면도 좀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 삼박자를 맞추려면 참 쓰기 힘든 것이 네. 그 짧은 추천사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나 하면 이 책을 보면 추천사에 깜짝 놀랄 만한 문장이 나와요. 네. 여행에 대해 네. 묻기 위해 우리는 굳이 알랭드 보통의 책을 꺼낼 필요가 없어졌다. 네. 이런 찬사는 네. 전폭적인 찬사이거든요. 아무리 추천사라고 하더라도 정말 내용에 감동하지 않으면 쓰기 힘든 추천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서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 아주 유명한 책이기는 하죠. 그 책이 떠오르기도 했는데 뭔가 좀 염두에 두신 면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제 여행의 기술, 이제 말 그대로 여행 자체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다룬 에세이라고 네.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에 쓴 책과 상당히 비슷한 컨셉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역시 이제 그 책을 읽고 굉장히 부분적으로 인상적인 장면들도 많았었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책을 쓰는 동기라는 것이 있는데, 첫 책도 뭐 청춘 인문학이라던가 아니면 뭐 분노사회라던가 이번 책에 이르기까지
제가 어떤 궁금했던 주제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책이 저한테 딱 맞는 어떤 대답을 줄 수 있는가, 혹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주제에 관한 딱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해명이 되는가라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 해명이 스스로가 안 돼서 이제 책을 쓰는 거거든요. 아, 네. 예, 기존에 이미 책이 있고 그 책을 읽었을 때 여행? 이 책으로 끝나는구나. 그럼 난 더 이상 여행에 대해 쓸 필요가 없지.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알랭드 보통 여행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행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고 좋은 책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특히 한국의 상황을 포함해서 현대사회에서 여행이라는 것의 집이라던가 우리가 여행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얻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제 개인적으로는 완벽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어서 네. 이제 제 나름대로의 해명을 하고 싶었던 거였죠. 아,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네. 사실은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 네. 제자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회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가지고 내가 한번 책을 써볼 생각을 해보라. 그러니까 반드시 쓰거나 쓰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다. 한 권의 책을 쓰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뭔가 그 일을 배우기 시작하면 가장 완벽한 형태로 배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실제로 실천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또 완벽하게 구현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했을 때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옳은 방식이 예, 내가 그 분야에 한번 책을 써보겠다라는 마음 자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입체적으로 알아야 하고요. 네, 참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책을 쓸 때 처음에 제 머릿속에 있는 그 수많은 어떤 생각들과 감정들과 마음들을 정리한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네. 쓰면서 관련된 책들을 더 찾아보고, 특히 뭐 제가 비교적 최근에 썼던 분노사회 같은 책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제 분노라는 감정, 우리 사회 현상으로서의 분노에 대해 해명을 하고 싶었는데, 잘 해명이 이제 스스로 가만히 혼자 생각하는 걸 잘 안 되니까, 네. 그걸 책으로 체계화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분노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이제 읽게 되고, 그러면서 또 스스로 정리가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화가 되고 잘 알게 되는 네. 그런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네. 말씀을 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들으면, 책이 그렇게 만들어지나? 왜냐하면 책에 대한 고정관념이 뭔가 결정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 독서를 멈추면 네. 과거의 방식은 좀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사실은 책을 쓰고 또 출간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말하자면 그 당대의 사람들과의 소통의 도구로도 책은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책을 쓰고 또 그 책을 보고 독자들이 이런 부분들은 작가님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뭐 문제 제기를 하면 서로 소통하고 뭐 그건 아니다 할 수도 있지만 또 네. 그게 맞다 그러면 다음 책을 쓰면서 또 네.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보완하기도 그렇죠. 하고 이게 책도 굉장히 말하자면 활발해졌죠. 과거에 비하면 네. 참 맞는 말씀인 게, 예를 들어서 뭐 헤겔이나 칸트처럼 인생의 네. 결정판을 쓴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 후세가 되고 후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책들의 여러 가지 어떤 논리적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밝혀지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완벽 주에 대한 강박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뭐 제가 뭐 고전 인류의 길이 남을 고전을 쓰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사실 책을 쓴다기보다도 뭐 그걸 한 50년 후에 쓰잖아요. 죽기 전에 이제 쓰고 죽으면 모르니까 네. 네. 그렇게 뭐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게 어떤 그런 소통의 도구 그런 점에서 네, 저도 참 글쓰기에 임하는 태도가 말씀하신 것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대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실례지만 이제 갓 서른 되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4년 전부터 책 쓰셨으면 그러니까 20대부터 꾸준하게 그렇죠. 지금 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들 때문에 더 눈여겨보게 되는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식 방식의 지식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책에 써있는 추천사 못지않게 또 찬사를 해주세요. 첫눈에 마음에 드셨나봐요. 예. 또 미남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또 서른 살 네. 좋아합니다. 여기 동갑이거든요. 제가 좀 더 많이 네. 자, 어쨌든 이제 책의 여행 얘기를 좀 네. 해볼 텐데 몇 해 전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래가지고, 난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저기 이제 여행도 가고, 뭐 여행이 하나의 힐링이자, 그죠? 나한테 주는 선물인 것처럼. 네. 많이들 그렇죠. 좋습니다. 좋은데, 표현하신 걸 보면, 어디에 갔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파리에 에펠탑 앞에서 사진 한 장.
미션 클리어 뭐 이런 식의 파리에 갔으면 누구나 에펠탑 앞에서 한 장씩의 사진 찍은 회기를 하게 되게 다 있고 뭐 이런 여행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여기서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여행이라도 일지라도 떠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참 우리가 힘든 사회에 살고 있고 힘든 현실에 짓눌려 있는데 그런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서 어떤 잠깐의 여유를 찾고 기분 전환을 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이런 식의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대부분 바로 그런 식으로 여행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쵸. 그런 것 자체가 아, 이건 완전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여행은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행을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게임을 할 수도 있고 힘든 현실을 잊기 위해서 아니면 또 쉬기 위해서 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랜드, 월드 같은 데 가서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 즐길 수도 있잖아요. 네. 여행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장선에서 말해질 수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여행을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여행은 말 그대로 다른 소비 행위와 전혀 다르지 않은 돈으로 쾌락을 구입하는 행위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여행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그런 지위는 아니잖아요. 즉 여행을 하면 뭔가 단순한 그런 돈 쓰고 소비하는 것과 다른 어떤 가치가 있고 뭔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뭔가 삶을 바꾼다는 이런 식의 인식이 분명히 사회 전반에 존재하고 있고 특히 청춘들에게는 하나의 여행이 어떤 의무처럼 여행을 해야 어른이 된다. 아니면 자소서 같은데 여행 경험이 없으면 자소서 쓸 게 없는 그래서 여행이라는 지위 자체가 분명히 다른데 이 여행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건 돈 쓰고 그냥 쾌락을 구입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두 가지 사이의 간극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일단 뭐 일단 나가 보면 자주 다니다 보면 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여행이라도 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 보니까요. 20대 때 그렇게 말하자면 공부 안 하는 여행, 말하자면 그냥 가서 그냥 사진 찍고 오는 뭐 일종의 과시욕의 연장으로서의 여행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은요. 제 주위에서도 보면 평생 100번 이상을 나가도 그 수준이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관습화되고 완전히 습성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젊어서부터 어딜 가도 꼭 거기에 대한 자료나 뭐 이런 공부들을 정말 많이 해서 가까운 곳을 가든 먼 곳을 가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또 굉장히 그 여행 자체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그 여행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아주 엄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 반영이 되더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기본적인 그 생각들, 이 책의 메시지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동감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책을 보면 뭐 이제 일단 분류상으로는 여행 에세이입니다. 네. 뭐 그 서점의 분류 체계가 그렇게까지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분류가 되지는 않지만 여행이라는 그 모티브를 가지고 역사, 철학, 뭐 심리학, 뭐 다양한 인문학의 분야들을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 그 자체를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폭넓은 여행을 하는 뭐 이런 이제 기분도 드는데 삶의 혁명으로서의 여행을 믿는다 이런 아주 멋진 문장을 쓰셨어요. 이 이야기가 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이게 이 책의 결론이자 이 책의 주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삶의 혁명으로서의 여행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한 시간 내내 이야기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여행이란 것 자체가 사실 여행이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여행이 무슨 뜻인가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가장 간단한 대답은 이런 거겠죠. 우리가 살던 땅을 떠나는 것이 여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간단한 문장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살던 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살던 땅이 단순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살던 땅이라는 것은 그 땅에 있는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현실적 그물망들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나운서다. 그러면 아나운서로서의 내가 있죠. 나 이 땅에. 그리고 근데 사실 내가 밖에 나가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외국에만 나가도.
또 뭐 꼭 그런 것뿐만 아니고 내가 회사원이다라고 했을 때 나를 규정하고 있는 정말 가정에서부터 회사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실 통째로 떠난다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여행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 살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 살던 현실을 떠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떠남이 우리가 살고 있던 현실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한 관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사실 그러한 기회는 술 마신다고 얻기에도 힘들고 사실은 네. 뭐 영화를 본다고 해서 얻기도 힘들고 정말 이 땅, 이 현실을 한번 통째로 떠나봤을 때 이 땅 전체가, 이 현실 전체가 이제 조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와 내가 있었던 곳, 내가 헤엄치고 네. 있었던 곳, 그것을 말하자면 좀 객관적으로 네. 혹은 뭐 좀 시점을 바꿔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도 한번 본다든지 네. 그것이 환기시켜내는 그렇죠. 이제 그게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의 혁명이라고 했을 때 삶의 변화라고 했을 때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일 수 있다는 거죠. 여행이라는 그 어원이 역경 고난이라고 해요. 그것만으로도 아,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싶긴 한데 근데 멀리 나가서 돌아다니는 여행이 시작된 게 그렇게 오랜 일이 아니라고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과연 이러한 식의 소위 말하는 배낭여행 같은 것들이 예전에도 존재했는가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니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이후에야 일단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고 그전에만 하더라도 해외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로 한정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중세시대의 농노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영토로 빠져나갈 그렇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왜 여행이라고 했을 때 그럼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외교 같은 것이었겠죠. 아. 상업 같은 거. 뭐 신대륙을 찾아 떠나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뭐 부를 찾아 떠나는 어떤 상업적인 여행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인류 역사가 가지고 있던 여행이라는 것이었고 예외가 있었다면 이제 종교적 고행 같은 거죠. 예,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건 굉장히 역사가 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종교적 고행이 아니라면 사실상 상업, 무역 이런 식의 여행이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지금 같은 어떤 의미의 배낭여행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다양한 문물을 체험하고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고 뭐 어떤 영혼의 주인이 되어가는 이런 식의 뭐 내면의 발견 이런 식의 여행이라는 구호 자체가 생겨난 게 사실은 뭐 길게 봐도 한 1,200년 뭐 더 길게 보면 2,300년일 것 같은데 그 출발점이라고 할 만한 것이 그나마 유럽에 있었던 그랜드 투어라는 그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서 여행이 이제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귀족 사회에서 이제 그 자제들이 적당한 청소년기가 되면 거의 사실 이제 유럽 전역이기는 했지만 이게 전체를 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을 통해서 뭔가 스스로 이제 배우는 뭐 이런 과정들 네. 이제 바로 그랜드 투어라고 해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어떤 상류 계층의 자제들이 뭐 이탈리아면 이탈리아, 뭐 프랑스면 프랑스에 가서 어떤 오래된 역사적 유물들을 보고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경화의 발견이라는 것이 사실 그 시기에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풍경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 어떤 낭만적인 감격을 느끼고 이러한 것 자체가 그 당대에 발견된 감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볼 때 풍경은 너무 당연한 거죠. 풍경 여행 가서 풍경 보고 아름답다, 너무 황홀하다 이런 것 자체가 근데 사실은 인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오래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경을 조망하는 일 자체가. 예, 그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역사적으로도 지금 시대 여행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특이성이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에 보면 네. 그야말로 오래된 서랍을 열듯이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 이런 것들을 직접 여행 속에서 이렇게 그 추억과 자신의 여행이 조우한다고 할까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그러니까 결국 여행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찾는 여정이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제가 보면 될까요? 이제 나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말하기가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떤 불변의 영혼 같은 거냐 그러면 뭐 내 안에 진짜 내가 따로 있어서 내가 막 내 안에 들어가서 그걸 찾아내야 발굴해내야 되느냐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철학적으로는 비판받고 있는 자아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좀 편안하게 나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유년기의 기억이라던가 내면에 있는 어떤 기억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진정한 나가 있다면 그 나와 가까운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냐면 이미 우리의 나라는 것이 있든 없든 그 위에 뭔가 하여튼 항상 덮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이제 사회적 현실 속에서의 나라는 것이 항상 그 위에 덮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항상 내가 규정되지 않습니까? 전방위적으로 규정이 되죠. 상징적으로, 언어적으로, 지위적으로, 사회에 있는 신분적으로, 뭐 돈으로, 통장에 찍힌 숫자로, 외모로, 모든 것들이 이미 나를 덮고 있는 어떤 규정들이 이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규정들을 일단 걷어내는 것이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뭐 불변 하나 나가 있든 없든 어떤 것이 있든 간에 그 나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걷어내야 되고 그것을 걷어냈을 때 무엇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어떤 소중했던 내면의 기억 같은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모험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1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참 재밌는데 또 책에 보면 네. 아주 신선한 용어들이 등장을 네네. 해요. 그러니까 몸의 여행, 또 날것의 신체, 뭐 이런 아주 그 표현들이 그렇죠. 적합하기도 하고 시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또 어떻게 구상을 했는지 또 그게 무슨 뜻인지 이런 설명들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몸에 주목하는 어떤 경향, 우리가 정신과 몸을 나눠서 몸이 더 이상 우리 정신에 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다. 혹은 몸과 정신이 상호적인 것이다. 이러한 식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막 굉장히 독창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데 이제 그것을 사실 여행과 접목시켰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한번 신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딱 두 가지 신체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신체 이미지 속에 살아가고 다른 하나는 신분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가지 다 이제 신체, 어떤 신, 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긴 한데 과연 그것이 우리 진짜 몸인가라고 따져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신체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남들에게 우리의 신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신체가 나를 위한 신체, 나의 신체라기보다는 남을 위한 신체인 거죠, 항상. 타인의 시선에 종속되어 있는 그렇죠, 신체인 뭐, 거죠, 내 신체인데. 네, 어떤 거식증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다이어트 같은 네. 것들, 아니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한 최신 패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학대해서 남들의 시선에 맞추는 신체 이미지에 대한 강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다른 것은 이제 신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사회적 규정에 따라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와 언어, 이 두 가지에 종속이 되어 있는 거죠. 신체 이미지와 사회적 언어에. 근데 실제로 이 두 가지를 걷어냈을 때 무엇이 있는가? 내 진짜 몸은 무엇인가? 날것의 신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고 어쩌면 여행에 갔을 때 여행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행 가서도 막 되게 샤랄라 드레스를 입고 막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신체 이미지죠. 아니면 여행 가서도 막 롤렉스 시계를 차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니면 그 신분에 이미 신경을 쓰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식의 여행이 아니고 그러한 두 가지의 어떤 신체를 벗어던진 어떤 여행. 그래서 자기의 신체, 자기의 걸음, 자기에게 오는 이 오감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식의 보다 더 본연의 신체에 다가가는 그러한 것이 사실 우리가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굉장히 고유한 경험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책이 참 저한테 특별했던 것이 이 책을 제가 그 읽기 직전에 정신과 의사인 제 친구한테 네. 네가 좀 신종 언어를 하나를 만들어서 정신과 병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세상을 좀 바꿔보는데 기여해보면 어떻게 했느냐. 근데 네.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여행 중독증이라는 말을 아직은 안 쓰고 있는데 네. 써보면 어떻게 했느냐. 근데 느낌이 와요. 어떤 분들인지.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래서 말하자면 일종의 뭐 과시형이라거나 그러니까 종합해서 무의미한 여행을 그러니까 계속 중독 현상처럼 반복하는 그런 것도 현대에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 또 심리적 어떤 질환적 형태로까지 보인다. 네. 그리고 이제 고작 SNS에다가 말하자면 자신의 일상을 널어서 네.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그냥 만족감이 끝나는. 뭐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여행의 진정한 의미도 아니고 그렇지 않느냐 했더니 그 정신과 의사 친구도 한번 연구해보겠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책이 저한테 왔어요. 네. 그래서 책을 읽게 되는데 이건 뭐 공감이 그대로 되더라고요. 거의 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20, 30대 젊은이들에게 나는 40, 50대 중년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막 열심히 같이 보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요즘에 그런 비슷한 것이 하나 있는 게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도 네.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정신과는 잘 모릅니다만 그것을 꼭 정신과적인 관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사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여행은 어마어마한 산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행 산업의 규모가 일단 매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해외 여행객도 정말 이 불황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특히 맞아요. 명절을 이용한 해외 여행 같은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정신적 관점 혹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든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 홈쇼핑 같은 걸 틀면 이 여행 상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 숫자 올라가는 걸 보면 엄청나게 그 여행 상품들의 동화가 돼서 신청을 하는데 마치 저기로 떠나면 어떤 천국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해소될 어떤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흔히 말하는 어떤 여행 작가들의 덕담까지 더해지니까 여행은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데다가 즐거운 데다가 행복한 데다가 이거는 여행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이 이미 사회적으로도 이미 상품으로 완벽한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역으로도 보면은 여기 가봤어? 아직도 못 가봤구나. 뭐 이렇게 말하자면 끊임없이 자극하는 뭐 그런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이미지들이 지금 범람을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는 정말 뭐 유럽 여행이 필수 코스처럼 보이고 또 영미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학연수 이런 과정들이 그야말로 하나의 스펙 이렇게 이제 취급이 되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그러한 말하자면 강요된 조건이라 그럴까요? 또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행이라는 그 귀중한 어떤 시간이라든지 그 경험 그 자체가 또 좀 뭔가 이렇게 내면적인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것이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줄곧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여행 자체가 뭐 남들에게 자랑을 하기 위한 것 혹은 어떤 강박적으로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고 이미 사회적으로도 연합을 해서 그것을 하나의 스펙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춘들이, 대학생들이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할 때 뭐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자기의 문제를 극복했는지 서술하시오. 항상 여행에 대한 어떤 서술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허전한 자소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참 이상한 게 전 사회적으로 여행을 하나의 어떤 우상화하는 것처럼 여행 뭐 기업뿐만 아니고 뭐 홈쇼핑이면 홈쇼핑, 산업이면 산업, 사회면 사회, 작가면 작가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어떤 반열에 올려놓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또 특히 그 뭐 제자들이라든지 그 조카들이라든지 젊은 친구들이 배낭여행 다녀오거나 이렇게 보면 오히려 제가 젊었을 때에 비하면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데 오히려 그 정보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은 것이 그들에게 정보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해내는 게 너무 골치 아프고 힘든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배낭여행을 기껏 갔다 와도 뭘 보고 왔느냐 그러면 정말 유명한 곳 가서 그냥 사진 찍고 온다 온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이 젊은이들의 반란과 같은 유쾌하면서도 의미 있는 그런 여행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그 궁금증이 있는데 저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실 뭐 여기서도 어떤 방법이 꼭 좋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제가 줄곧 비판해왔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되는 것 같아요. 남들처럼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 강박증을 버려야 된다. 근데 동시에 그렇다면 뭐 가이드북 다 집어던지고 무조건 길에 나서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 그럼 좋은 여행이냐? 그것도 아니죠. 또 강박이 생기겠죠. 그런 체험에 대한 기업에서 또 욕을 하겠죠. 배낭여행 가서 가이드북 안 본 경험을 서술해라. 결국은 태도가 문제겠군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뭐 패키지 여행 갈 수 있죠. 패키지 여행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혹은 가이드북을 참고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여행을 가든 어떠한 여행에서든 좀 기본적인 강박을 버릴 필요가 있다. 뭐 파리에 가면 반드시 에펠탑을 봐야 돼. 저기 안 찍고 돌아가면 이거는 여행 망치는 거야. 그래서 파리 가자마자 중앙역에 내려자마자 정신없이 에펠탑 가서 사진 찍고 또 다음 데로 이동하고 이런 식의 강박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태도만 바꾸게 된다면 내가 여행지에 도착해서 여행지에 여행 내려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그 다양한 감각들에 좀 집중을 하게 되고 또 뭐 나의 지나간 삶을 돌아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태도의 변화에서부터 사실 그 태도의 변화에서 여행의 내용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 자기만의 여행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인증사진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행이라는 게 그 여행을 가서의 생활이나 삶 그리고 일상생활 다시 돌아왔을 때의 또 삶 당연히 차이가 있죠.
당연히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겠지만 이게 너무 뚝 이렇게 정말 다른 세계처럼 내 인생에서 단절의 느낌이 들 정도로 오늘 여행은 이걸로 끝. 그러면 그거는 그냥 사진으로만 남고 뭐 각종 SNS에 올린 그걸로만 그냥 추억이 돼서 남고 더 이상 그냥 일상 삶으로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딱 돌아오는 뭔가 굉장히 단절된 느낌. 왜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을까요? 이거 진짜 안타깝거든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행만이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현대사회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학문적으로 얘기하자면 현대산업사회 혹은 소비사회라는 것 자체가 그러한 구조로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의 공간이 있고 노동의 공간이 있고 뭐 근대 초기에서처럼 공장에 가서 정말 죽을 것처럼 일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딱 끝나야 이건 이제 완 노는 시간 뭐 술 마시고 노는 양탕 노는 시간이 엄격한 이분법 자체가 사실 근대사회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근대사회 모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예전만 돌아보더라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예전 사회에서는 물레를 돌리면서 하루 종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랑 가족들이. 혹은 뭐 일을 하면서도 진짜 죽어라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노동요 같은 걸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노래를 부르려면 술 마셔 노래방 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날 숙취에 시달리면서 또 억지로 일하러 그 회사 같은데 노래 부르면서 일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일과 사실 여가의 분리 자체가 이미 우리 사회에 내재된 문제고 그것이 여행 산업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극복을 하려면 정말 의식적인 노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자체, 그리고 우리 삶의 전반적인 형태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이 없을 수는 없겠죠. 네, 그것은 저는 이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게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 사진 찍고 SNS에 올리는 거를 좀 지나치게 좋아하는 제 나이 또래의 중년 그 여성 친구가 있어서 불과 2박 3일 정도 아주 가까운 곳에 뭐 일본이라든지 가까운 나라를 갔다 왔는데 수천 장의 사진이 찍혔더라는 거예요. 수천 장. 그것이 또 SNS에 올라가고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갔다 온 거고 그곳의 역사는 뭐고 뭐 말하자면 그곳의 내력이 뭐냐 아무것도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저 계속 연속되는 이미지 그냥 이미지로만 남아있는 거고요. 사진 찍기에 너무 열중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사진 작가라든지 뭐 사진 찍는 게 직업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여행을 갈 때, 여행을 자주 다니길래 아예 좀 작심을 하고 이번 여행은 컨셉 자체를 사진기를 아예 가져가지 않는 또 필요하다면 스마트폰을 아예 두고 가는 여행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도적으로 뚝 한번 끊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정말 그 여행지 갔다 와서 물어보니까 다 알더라고요. 그곳의 내력도 알게 되고, 그곳이 무엇이 좋은 곳인지, 또 뭐 역사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풍부해지더라는 거죠.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SNS 같은 것도 사실 어떤 현대인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흔히 이야기들을 하죠. SNS, 근데 이제 뭐 이미지 같은 거, 이미지를 주로 SNS에 공개함으로써 인스타그램 같은 것처럼 자신을 그 이미지 속에 유치시키는 방식도 있을 수 있죠. 특히 여행이 대표적으로 이미지를 소비하는 굉장히 흔한 방식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또 다른 것 하나가 이제 언어를 소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SNS를 함으로써 굉장히 가치 있는 어떤 상징적 언어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SNS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사진을 올리는 것과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죠. 내가 의미 있는, 내 가치 있는 언어를 여기서 발현하고 있다. 이 언어가 나의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행에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행에도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언어가 있을 수 있는데 여행을 갔다 왔다. 나 이렇게 좋은 이미지들을 얻었다. 동시에 나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어떤 언어를 얻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SNS를 통해서 어떤 자기 과시라던가 타인들에 대한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SNS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 게 참 지금의 현상인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방금 이제 SNS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워낙 SNS가 중독성도 있고 그 중독성 강한 것이 뭔가 우리의 지금 현대인들의 그런 소비 문화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결합이 되면서
뭔가 좀 편대편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 같은 소중한 기회들도 단순한 소비 문화가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생에 있어서 뭐 성공이 아니라 이 성취여야 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성공이라는 결과. 이런 것들만 보고 명목적으로 달려가게 되면 사실은 그건 기준이 없잖아요. 얼마만큼 벌어야 성공이며 얼마만큼 위로 올라가야 성공이고. 그러니까 끝없는 그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그 결과주의가 아니라 성취. 말하자면 내가 무엇인가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행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맥락을 가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성공이 아니라 어떤 성취 혹은 성장을 어떤 인생의 중심에 둔다고 했을 때, 저처럼 인생을 많이 살지 않은 사람이 인생의 성장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사실 말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특히 인생의 성장에 있어서 여행이 좋은 것이다. 제가 어떻게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 사례를 봤을 때 우리의 인류의 가장 인생에 있어서 혹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스승 둘을 꼽으라면 아마 예수와 부다를 잘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 재밌는 점은 이 예수와 부다라는 두 사람이, 두 성인이 어떤 종교적 지혜를 성취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데, 동시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여행의 대가들이었다는 점이 있어요. 예수 같은 경우는 한 30년을 몫으로 살다가 광야로 여행을 떠났다 온 뒤에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신약 성서 예수가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부다 같은 경우도 그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느냐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출가라는 거잖아요. 집을 나간 거죠. 그렇죠. 네.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여행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들이 사실 여행의 대가들이었다. 이것은 제가 함부로 어떤 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여행과 관련된 어떤 인생의 성장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관련이 깊을 것이고, 예,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또 여행을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이 가지는 그 떠남, 뭐 그것은 결국 독립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정신적 독립, 그렇죠. 네,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떠나야 어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이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다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그 떠났을 때 혹은 그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사실 굉장히 청춘이었습니다. 예수도 30살이었고 뭐 부다도 되게 청년이었고요. 청년의 그러니까 청년이 여행을 떠나서 깨달음을 잃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또 뭐 인생의 지혜를 찾는다면 한번 참조할 수 있는 역사적 사례인 것 같아요. 방송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사랑하고 일을 즐기지만 일하면서 하나 갈증이 있다면 여행이에요. 그래서 오래 벼르다가 한 번씩 가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네? 왜 다른 사람들 갈 때는 진짜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그냥 그러네? 근데 이 답을 왜 그랬는지를 오늘 얘기를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독자분도 저자님께 궁금한 게 많아서요. 저희가 질문 담아왔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 같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장기간 여행이라고 하는 건 조금 사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제 조금 있으면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좀 세계여행을 다녀오고 싶거든요. 취업 전에 등떠미는 한마디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뼈가 있는 책 진행자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팟캐스트랑 책 중에 어떤 것이 더 매력적인가요? 작가님은 지금 당장 배낭을 꾸려서 여행을 떠난다면 어디로 어떤 여행을 떠나고 싶으세요? 삶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여행자, 여행에 대한 이야기 정지우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독자 질문 듣고 왔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취업을 앞둔 나, 세계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등떠미는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아유, 와닿아요. 진짜 등떠미로 사실 갈 수 있는 환경이 요즘 많거든요. 어떤 한마디 해주실까요? 사실 이제 앞으로 인생을 쭉 봤을 때 우리가 뭐 취업을 하게 되고 그분도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이제 대학생이겠죠. 그렇게 되면 또 뭐 앞으로 가정을 얻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 뭐 특수한 직업이 아닌 이상, 아까처럼 연예인 같은 직업이 아닌 이상 긴 여행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취업을 그렇다면 1년 늦게 하는 것 혹은 6개월 늦게 하는 것은
인생을 봤을 때 그렇게 큰 일인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약간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조금 늦추더라도, 물론 뭐 요즘에는 또 워낙 그 취업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겠죠. 내가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뭐 취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등등등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 1년 혹은 그 6개월, 그 반년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앞으로 인생 전체를 봤을 때는 지금 떠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짧게 줄이면 닥치고 떠나 이게. 이렇게 하면 등 떠미는 얘기는 멀리 보고. 네. 이 두 번째 독자분께서는 정주 작가님 에 대해서 그 활동까지 잘 알고 계십니다. 뼈가 있는 책이라는 그 팟캐스트하고 이제 또 저술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두 매체를 비교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다르고 뭐가 더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모양입니다. 저 뭐 책과 방송 혹은 글과 말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슷한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봐도 책은 책 한 권을 쓰는데 일단 굉장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최소 뭐 1년에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이전에 또 많은 책을 미리 읽었던 시간까지 합친다면 책 한 권을 완성하기 참 쉽지 않겠죠. 근데 사실 책은 그렇게 힘들게 써놓으면 독자 입장에서는 한 서너 시간이면 다 읽잖아요. 불공평한가요? 네, 그런 게 있죠. 근데 반면에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은 사실 그만한 시간 투자, 1년이면 1년이 안 들어가더라도 뭐 한 몇 시간 준비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 똑같은 시간을 훨씬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청취자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일단 효율적인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꼭 그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책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그렇고 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의미가 좀 다르죠. 책 같은 것은 일단 출판해서 내놓게 되면 우리가 논리를 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완성도가 확실히 필요한데 말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담이 적죠. 뭐 말을 다 속기로 해서 쳐보면 논리적으로 엉터리인 게 많겠지만 그런 것들이 용인되는 것이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두 가지 말하자면 두 가지 매체를 다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응집하는 거죠. 정리하고 응집하는 것 쪽이라면 그냥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쪽은 그걸 다시 풀어서 헤쳐놓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응집하고 그것을 다시 또 풀어서 설명하고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독자들하고 만나니까 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네. 이 정주 작가의 그 어떤 생각들 또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회에서 책을 쓴다는 것이 하나의 소통이 목적이라면 어떤 일회 걸작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동시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실 방송 같은 것은 굉장히 유용한 수단일 수 있죠. 네. 더군다나 정 작가님은 얼굴이 너무 마치 예, 그 뭐죠? 그 요즘에 유명한 그룹들, 가수들, 아이돌 스타들 네. 같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이렇게 앞으로 노출이 돼서 예, 멋진 얘기들 많이 해주시면 세상을 위해서 네.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독자 질문 드릴게요. 이거 궁금합니다. 정말 여행책을 쓰신 저자님한테 이 질문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길게 여행을 떠난다면 어디로? 어떤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지? 나도 궁금해. 그러니까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근데 사실 저는 뭐 해외여행 자체를 뭐 그렇게 막 많이 해본 여행 베테랑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도 한번 안 밟아봤고 그래서 뭐 남미를 가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인도나 네팔을 가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기도 한데 뭐 그런 식의 여행도 분명히 가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요즘에는 좀 다른 방식의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여행이냐면 왜 행복의 지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그 작가가 전 세계를 돌면서 전 세계마다 다른 행복의 관념 같은 것들을 조사하면서 다닌 거예요. 네.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여행, 세계 여행을 한 거예요. 저도 만약에 여행을 한다면 좀 그런 식의 뭔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여행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지금은 있어요. 이 여행의 또 다른 이름은 자유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책 후반부에는 청춘 영화들의 예들을 이렇게 들면서 이 젊은 시절의 어떤 극단적인 자유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펼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주 작가님도 이제
20대 말을 얼마 전에 지나서 30대 초반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젊음이라는 네, 그 한복판을 지금 통과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특히 그 정지우 작가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자유의 의미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지우 작가님이 생각할 때 자유란 어떤 것입니까? 네. 우리가 자유라는 것의 의미를 좀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를 단순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자유인가? 뭐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모든 의무를 벗어던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하나의 자유일 수 있지만, 좀 더 다른 의미에서 자유는 내가 내 스스로를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힘 같은 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긴 인생이라는 것을 경영해 나가야 되는데, 그 경영을 해 나갈 때 나를 어떻게 쥐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나를 컨트롤할 것인가, 그런 장악력으로서의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런 종류의 자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즐기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이렇게 힘든 현실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나를 지키고 나를 조절해 나갈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자유가 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가 마치 최선이라는 말처럼 들리는군요. 자유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네. 한 구절을 좀 목소리로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책에 어떤 구절 들려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책을 제가 쓴 책인데 참 네. 부끄럽지만 네. 어쨌든 마지막 부분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많이 녹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의 끝부분이네요. 네, 완전 마지막 부분, 마지막 단락입니다. 네. 이 부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은 삶을 견디고 바꿀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을 선물하고 우리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기도 하며, 또 한편 우리를 허무한 욕망의 사슬로 이끌기도 한다. 최고의 것들에는 항상 최악의 가능성이 함께 감추어 있듯이 여행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우리의 여행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고민하고 조율하고 망설이되 너무 늦지 않게 출발해야 한다. 죽음은 저 멀리에서부터 착실하게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현명한 여행은 틀림없이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선물해주고 우리를 새로운 지평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네, 이렇게 책이 끝났습니다. 아까 그 등 떠미는 말 해달라는 네, 네. 독자분 계셨잖아요. 네. 아까 그냥 이거 읽어주셨으면 될 것 같은데. 특히 그 문장이요. 죽음은 착실하게 다가오고 있다. 지금 당장 떠나라 그랬으면 등 확실히 떠미는 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 여행 다녀온 느낌이라기보다 이제 여행을 제대로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기분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자 마무리 질문 드릴게요. 네. 정지우 작가님, 그 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네, 뭐 책이란 어떤 의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뭐 독서란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까 저희가 뭐 자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저는 독서의 시간은 사실 자유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의미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이제 책을 영상물과 비교를 한다면, 영상물은 보고 있으면 사실 계속 영상물의 그 흐름에 이끌려가게 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래서 영상물에 대해 생각을 하려면 영상물이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할 수 있다던가 그 중간에 멈춰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독서를 하려고 이렇게 앉으면 독서를 펴게 되면 그러니까 독서를 하려고 앉아서 책을 펴게 되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굉장한 여유를 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읽고 싶은 부분 읽을 수 있고 또 멈출 수도 있고. 그 어떤 상상을 할 수도 있고. 네, 막 상상을 네.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상을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딱 책 뭐 독서 시간 지나고 나면 단순히 책을 읽었다는 것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종합적인 뭔가 시간을 보냈다. 굉장히 또 편안해지기도 하고 참 그런 의미에서 좀 자유와 여유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독서는 자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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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팟캐스트로도 집필 활동으로도 활발한 활동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들의 여행에 대해서 마주보기, 깊이 들여다보기를 실컷 한 느낌인데 어쩐지 다음 여행은 좀 제대로 된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여행 배낭 짐 꾸릴 때는 이 책을 좀 넣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여행 티켓이라는 네. 것은 정말 무척 값비싼 상품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런데 이 값비싼 것을 네. 단순히 욕망 해소의 어떤 도구로만 소비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인생의 그 속에서 삶의 그 무늬를 정말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소중한 계기로 할 것이냐, 이것은 그야말로 오롯이 여행자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여행 짐 꾸리고 계신가요? 이번 여행 통해서는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꼭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TV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